올라가 볼까? 지금 저 몸 상태와 이 자연과 자연인 것 같아. 펴라. 얘는 잘 뛰어다닌다. 와, 아, 대박이다. 좋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이야. 우와. 놀아. 놀아, 놀아. 놀고 싶어들. 아, 삼촌 거예요. 놀이지 마세요. 이 요즘 삼촌 거예요. 날씨 좋아서. 예. 네. 소희 선물 어디야? 여기 있지. 소희한테 줄까요? 네. 어? 야, 맞아. 아까 우와. 선물 사왔잖아요. 소희야, 그게 뭐야? 여자아이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이 잠자리 찾는 거지? 네. 어, 소희야, 잠자리 잡는 거야. 소희 잠자리 알지? 마! 아! 을림 잡았다! 을림 잡았다! 어떡하지? 소희, 어떡하지? 소희, 소희 해줘. 아이고, 소희가 더 해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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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아파. 알겠지? 호해줘. 아프지 마. 에스코. 하트. 하트. 어? 윙크도 어? 보내줘. 윙크. 또 웃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울다가 여자친구가 하트 해주니까 또 웃어요. 응, 눈물 닦아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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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웠니, 너?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웠니, 너? 어디서 이거는 정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딸 아빠는 저기도 신경이 쓰이는구나. 일로 와봐. 윌리엄. 소희한테 고마워 하는 거야. 고마워 하는 거야. 소희 고마워. 소희 아이쿠다 해야지. 아이쿠다.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은희 언니 예쁘게 걸어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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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박수. 예뻐. 고마워 해야지 소희야. 고마워. 고마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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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다. 윌리엄, 윌리엄 거기 아니야. 손에 걸어주세요. 손에 걸어. 여기에 걸어주세요. 네. 우와 팔찌 팔찌. 와. 팔찌. 소희 하트 보내줘. 고마워 해야지. 소희 하트 보내줘. 고마워 해야지. 어머. 어떡해. 윌리엄 선물 준대. 네. 네가 할 거야. 야, 윌리엄이 뭐 했어? 블링 블링. 윌리엄 스웩. 블링. 욕심나. 이렇게 어울려 노네, 또래라고. 올라가고 싶어? 어머나, 올라올 수 있게 잡아주고. 아니, 근데 결혼식 할 때 연락이 없길래. 맞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아니, 결혼식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하면서 해가지고 다들 연애를 한 9년 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쟤 때문에 결혼했어요.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네. 호이 때문에?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저희 결혼했어요. 아 네. 결혼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면서 어쨌든 제가 뭐 일을 하거나 다른 일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제 인생의 목표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자. 근데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할 때도 뭐 임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임신을 하더라도 유지해서 출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렇게 건강하게 잘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아마 좀 일부러라도 기사를 낸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무래도 임신하거나 이런 과정을 좀 힘들어 할 거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우리
입장도 그렇게 쉬운 입장도 아니고. 맞아, 형님도 쉽지 않았다고. 시험관도 네 번 하고 그 전에도 다른 것도 하고 뭐 유산도 겪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위즘 생겼고. 근데 또 생기니까 너무 소중한 친구고. 그러니까. 아, 윌리엄 너무 이쁘니까 또 갖고 싶고. 그래서 벤틀리도 시험관. 근데 지금도 셋째도 생각하고 있고, 뭐, 노력하고 있고. 악어. 윌리엄, 악어 옷 입고 싶은 거야? 윌리엄, 악어. 아, 맞아. 소희가 선물 줬어. 아, 집어서. 어머, 저기 또 말을 잘 듣네. 소희야,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등진 거야? 응? 아빠 옷 입으라고 할 때 끝까지 안 입고 소였주니까 너 진짜 여자한테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빠 속상해. 아이 귀여워. 아, 진짜. 악어, 악어. 아빠 아닌데, 아빠 안 가는데 가. 아빠 안 갈 건데. 딸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아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안녕. 엄청 안녕. 아자. 아, 아자. 일로 와볼래요? 우와, 삼촌이. 무거워. 삼촌 아가 이만할 때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 몸무게. 힘이 있어. 그렇고. 지금 힘이 있어. 그래 갈 거예요. 알았어요. 가게 해줄게요. 윌리엄보다 힘이 센 거예요. 윌리엄도 힘이 셌지만 기운이 다르네. 빈틀리가 확실히 이 움직임이나 이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좀 다른 것 같긴 해. 몸 단단함도 다르고. 근데 넘어져도 잘 안 울어. 되게 씩씩해. 진짜. 근데 지금 저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왕관이. 아빠는 되게 씩씩하다 그랬는데 왕관을 좋아해. 이거는 너 이미지 안 맞는데. 예쁜 왕관 썼어요. 이미지 안 맞는데 너. 예쁜 왕관 썼어요. 이거 윌리엄하고 맞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 형하고 좀 진짜 뭘 걸쳐놔도 다 예뻐요. 아고자 우와. 아고 무섭다. 하자. 아, 저쪽에 잡아. 술 먹어. 어떡해. 빠졌어. 저게 그나마 플라스틱이라 떠. 방법을 생각했나봐. 오, 왜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는 거야? 다 애기 위에 자리가 타게 되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잠 뭐? 잠자리채. 잠자리채. 잠자리채 이거? 잠자리채 찾아 이거? 이거야? 뭐라고 해야 돼 삼촌한테? 야. 감사합니다. 내 딸은 어디? 오이씨. 누나 봐봐. 다 되면 사람 다 됐어. 도구를 사용할 줄 사람 알잖아. 사람 다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저거 생각 못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야. 야, 잘한다. 기특해라. 어머, 기특해라. 이야. 여기. 윌리엄, 배고파? 맘마. 맘마 먹고 싶어? 네. 들어갑시다. 신발 벗어야 돼, 윌리엄. 보자. 흰밥에다가 김, 단 거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대박. 윌리엄 봤어? 지금 영어 하고 있잖아. 아니, 우리 애들도 못 하는데. 서희 어디서 배웠어?
벤틀리 오즈 써 있는 영화고요. 여기 영어가 써 있는 거 보고서. 와, 진짜 똑똑하다. 호야, 동생이 지금 한글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책에 머리를 박고 공부를 하고 있네. 이거 뭐가 앞뒤에 안 맞아. 서희가 영어 열심히 하고 우리 애들은 지금 한글 하고 있고. 이모님 주무할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문화 시키세요? 어, 이게 통장 하나, 통탕 하나, 그리고 감자 오신. 감자 전도 하나. 예, 삼촌 물 좀 따라주세요. 물 따라주세요. 컵에다가 좀 따라줄 수 있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저런 식이구나. 먹을 거 딱 본능적으로 알고 달려드는 이거. 너무 부럽다. 근데 이거 지금 화났어. 요요 엄마 나왔다.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저 돌진. 아, 먹을 걸 보고 돌진. 아유. 장난이야. 상상할 수 없어요. 아유. 쫄깃한 감자 옹심이와 고소한 청국장. 더 고소한 콩탕 한 그릇, 영양 만점 감자전까지. 진짜 건강한 시골 밥상이네요. 맛있어? 어, 신났어. 왜냐면 곧 내 입에 들어올 거거든요. 너무 고독한 거 아니에요, 표정이? 이야, 나 고파! 이야, 나 고파! 뭐? 이 밥이라고? 나 고파! 먹어,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나 얼추. 나 고파! 얼굴 잘 먹어. 얼굴 잘 먹어. 얼굴 잘 먹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입이 너무 커. 이야, 삼촌도 못 먹는 걸. 입이 너무 커요. 이제 갑자기 질 수 없다. 이게 형제들은 저렇게 붙여놓으면 경쟁심이 생기나 봐요. 동생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승부욕 생기니까 둘이 더 형제 있다 보니 둘이 같이 있으면 약간 밥 먹을 때나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 승부욕이 있구나 원래. 그러니까 자기 밥도 아닌데도 벤틀리 잘 먹으니까 갑자기 자기 것 되는 거래. 또 뭐 집었어? 감자. 뭐 맛이야? 친구 맛있어? 어이구. 괜찮아요? 같이 줄었잖아. 신경이 지금 턱 찍었는데 밥 놓치지 않았어. 야, 대단하다 너.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밥을 지켜내는. 다른 사람은 몸 살리기 위해서 밥이라도 버릴 텐데 몸 안 살리고 밥 살린 거야. 내 먹을 건 지켜내겠다. 이것저것 샹춘 여기 콩나물이야. 콩나물이야. 콩나물? 와우! 맛있는데?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까? 아이봐. 아. 아기야 먹고.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그러는 거지. 신데렐라 비비디바비디부 어떤 사랑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